조금만 생각하면 정쟁보다는 민생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픕니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멉니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 임기는 다 지나가고 있고 민생입법은 16,000건이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올인하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 민생이 우선되어야 할 당연한 이유입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하고 한국 경제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장관 임명 철회보다 확장 재정이, 규제 개선이,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노사 공생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일본을 이겨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 그리고 수입 다변화는 한마디 없이 시작과 끝이 정권 비난이고 조국 사퇴이면 그것이 정쟁입니다. 정쟁보다는 경제 활력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발 일 좀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서민들이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되지 않도록 가을을 맞은 민생국회의 마음은 바빠야 합니다. 보육과 양육 걱정 없고 미세먼지 없는 내년 봄을 준비하는 것도 올 가을, 올 겨울 우리 국회가 할 일입니다.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게 아니라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삽니다. 특정한 지지 기반에만 근거해서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명된 장관을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지, 모든 사안을 장관 임명 철회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하면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일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지겹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안 되고 대정부 질의 때는 된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정치는 억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생떼로 인해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지금 장외에서 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분풀이 정치, 화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할 일은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이 작은 파행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정기국회 파행이라는 더 큰 파행으로 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딱 여기서 멈추고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꼭 지켜지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적절한 견제는 약이 되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만 7,200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비싼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서민들이 1%대의 낮은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야말로 선풍적 인기라고 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 대신 서민 실수요층의 신청이 많았다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2015년 1차 때와는 달리 소득과 주택가격, 주택 보유수 등 심사 요건은 높이고 대출 문턱은 낮춰서 서민 실수요자에게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거주 서민들의 가계빚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포함한 주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빚 내서 집 사라던 지난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가계대출 부담도 급증했었습니다. 2014년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67.3%이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79.2%까지 급등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게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줄일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주택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주거복지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포용국가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야당에도 전향적 협조를 당부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고 치사율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동물 질병입니다. 정부가 긴급히 스탠드 스틸 명령을 전국에 발동했습니다. 양돈시설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양돈 농가에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질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당국과 축산 농가의 철저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